이번 시간은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어로는 트래버싱이라고도 하고요. 체인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제어의 대상이 되는 엘리먼트를 변경하는 기법입니다. 앞에서 체인 챕터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체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생활 코딩에서 제공하는 이 체인 챕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pijquery.com, jquery의 API 문서죠. 그 중에 카테고리 중에 트래버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에 보면 트래버싱이 있죠. 여기 보면 jQuery에서 체인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체인 그 셀렉트 되어 있는 엘리먼트를 변경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엘리먼트를 아주 빠른 속도로 시연하면서 어떤 API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정보는 이 API 문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제를 살펴볼게요. 예제는 좀 깁니다. 근데 예제 자체의 어떤 작동 방법은 이번 시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제가 만들어낸 결과가 중요해요. 자, 예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화면에 넘쳐서 제가 별도의 URL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화면이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고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리스트는 제가 시연할 API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서 제가 시연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은 div와 ul이나 이런 엘리먼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종의 그 테스트 배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바깥에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id 값이 루트죠.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는 div.root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현재 이 div.root가 위치하는 곳이 그 div 엘리먼트의 id 값이 루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엘리먼트가 또 있는데 div 엘리먼트죠. 그 안에 컨텐츠로 div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엘리먼트가 어떤 엘리먼트인지를 암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체인 컨텍스트를 변경시키면서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의 색깔을 바꿔볼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를 라이브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제가 래퍼를 하나 만들게요. sharp root입니다. id 값이 루트인 엘리먼트를 찾는 래퍼죠. 그리고 거기다가 add 클래스를 하게 되면 저 sharp id 값이 루트인 엘리먼트의 클래스명으로 s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 s는 css에서 background color 회색, 보더를 테두리를 붉은색으로 정의해놓은 css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move 클래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s라고 하는 저 클래스명이 잔류에 있으면 다음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는 반드시 remove 클래스를 해서 현재 엘리먼트에 적용이 되어 있었던 s 클래스명을 삭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children 하고 add 클래스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자, 현재 이 엘리먼트에 그 자식 엘리먼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식 엘리먼트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제가 first remove class s 하고, 자, fir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 다음에 add 클래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요세 개의 엘리먼트가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add 클래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의 다음 엘리먼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remove 클래스하고 next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프리뷰를 하게 되면
프리뷰를 하고 add 클래스를 하면 자, 현재 상태에서 이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갔죠? 프리뷰, 넥스트 이렇게 봤죠? 자, 그 상태에서 parent로 갑니다. 다시 그러면 샵 루트로 가겠죠? 자, 가고 다시 리무브 한 다음에 children children 하지 말고요. find라고 하는 거 이번에 써보죠. find 하고 add 클래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find는 여기 써있어요. 현재 엘리멘트 셋 중에 select에 해당되는 자선 엘리먼트를 선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엘리멘트는 샵 루트죠. 이 엘리먼트에 그 셀렉터로 전달된 자손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자로 li를 줬죠. 그러면 요 엘리먼트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emove 한 다음에 first 자, 그 다음에 add class s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선택된 엘리먼트 셋 중에 첫 번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first 했고 last는 반대로 마지막이니까 했다고 치죠. find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remove 클래스를 하고 여기다가 end라는 메소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add 클래스 s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end는 뭐냐면 이전 체인 컨텍스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게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네 개가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 상태에서 end를 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end를 하고 add 클래스라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어디로 갈지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루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remove하고 children 자, 이 상태죠. 자, 여기서 제가 필터라는 걸 써볼게요. 필터 그리고 셀렉터로 필터는 이겁니다. 셀렉터로 first를 주고 add 클래스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첫 번째 엘리먼트만 선택이 됩니다. 자, 필터는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 셋들 안에서 인자로 전달된 셀렉터, 그 셀렉터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만을 반환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자, 필터는 find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find. 이름도 비슷하고 쓰임도 조금 비슷한데 필터는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 셋 안에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find는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 셋들이 각각 자식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자식 엘리먼트 안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보다 find가 더 범주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자, remove 하고요. 제 마지막에 있는 siblings라는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siblings.addClassS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siblings는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에 형제 엘리먼트들을 리턴합니다. 바로 이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삭제하고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우선 parent로 가야 되고요. 아, 지금 헷갈리시겠다. 자, 현재 상태는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parent로 가고 add 클래스를 합니다. 다시 root로 왔죠. 이렇게 되는 건 remove 클래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루트로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ind하고 li를 선택한 다음에 div를 선택하고 add 클래스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 또 제가 빠뜨렸네요. remove 클래스를.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예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이것들은 그냥 복습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퍼스트로 가면 이 엘리먼트가 하고, 자, 그 다음에 add 클래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제가 next all 한 다음에 add 클래스라면 next all 한 다음 add 클래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겁니다. next all은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의 그 뭐죠? 형제들 중에 나머지 것들을 다 리턴하는 겁니다. 다음에 있는 엘리먼트 중에 나머지 것들을 다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의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죠. 그래서 얘들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ev all은 뭐 동일한 기능이니까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find ul element. 자, remove 클래스를 계속 까먹네요. 자, 여기서 find ul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를 선택하겠죠? add class.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 하고 이거죠. add를 할 겁니다. add 하고 인자로 li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add는 뭐냐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엘리먼트, 즉 여기 있는 요 ul 엘리먼트겠죠, 현재는. 거기에다가 인자로 전달된 엘리먼트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요 li 엘리먼트들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losest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부모 조상 엘리먼트 중에 그 셀렉터로 전달한 가장 가까운 조상 엘리먼트를 리턴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요 div 엘리먼트 리턴하죠. 조상은 div도 있고 이 div 샵 루트도 있지만 div를 리턴하는 것은 이 div가 가장 가까운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예제들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죠, 다큐멘테이션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 하나의 체인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선택된 엘리먼트를 전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도 나쁘지만 사실 단순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jQuery를 쓰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복잡해지는 건더 나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유지보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문장론 같은 걸 배울 때 어떤 문장을 적당히 끊어야 된다라고 배웠죠. 만약에 문장 하나가 하나의 단락이나 하나의 글 전체가 된다면 그건 나쁜 문장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예술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적당한 단위로 컨텍스트를 잘 끊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은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고를 유지하고 또 로직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래요.